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그 토요일 3시 22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그러니까 오후 3시 22분을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이게 핸드마이크잖아요. 예. 네, 이렇게 그 핸드마이크를 들고 하니까 말이죠. 방송국 MC가 된 기분입니다. 하여튼 그건 뭐 그렇고 그 이재명을 말한다라는 그 제목으로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언론에서 굉장히 그 이재명 지사에 관해서 떠들썩하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내 입장부터 우선 밝혀야 되겠습니다. 나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밝히고 이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그 성남시장 하기 전에 그 인권 변호사 노릇을 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변호사가 법률 시장이 이 변호사가 지금 그 포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그 법률 시장에 비해서 변호사들이 너무 그 과대 배출이 돼가지고요. 변호사가 굉장히 그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일부 변호사를 제외한 그 대다수의 변호사들은 이 수임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일거리를 가지고 오질 못한다 그 말이죠. 변호사가 일거리를 가지고 와야 수임을 해야 거기서 그 소득을 얻고 생활이 되는데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지금 법률 시장이 포화 상태라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수입이 없이 지냅니다. 그 수입이 없이 지내니까 이제 부인이 뭐 생계를 책임진다든지 이래 가지고서는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는 개업을 했는데 수입은 되질 않고 그러니까 뭐 어디서 의뢰받는 그런 법률 사건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인권 변호사라는 걸 이제 자칭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권 변호사를 여러분들 듣기 좋게 그 인권 변호사라고 하는데 인권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어디 가서 이제 법률 사건을 얻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룰 사건이 없이 맨날 노르니까 무료로 남의 이제 가진 것도 없고 이 시국 재판에 걸려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데모를 하다가 대학생들이 데모를 하다가 이제 검찰이나 이런 데 붙들려오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인권 변호사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 데모하다 끌려온 학생들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변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권 변호사라는 건 한마디로 수입이 없는 사람들을 인권 변호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요즘에는 그 언어의 인플레이가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뭐 대학 강사를 보고도 뭐 초빙 교수라고도 하고 부르고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그 듣기 좋게 얘기를 한 것이죠. 뭐 옛날에는 청소부를 요즘에는 환경미화원이다 이렇게 부르고 예전에 식목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을 요즘에는 그 뭐 가정 도우미다 또 이렇게 말을 바꿔서 부르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이 인권 변호사라는 건 그 변호사 수입이 없는 사람들이 변호사 수입이 없는 변호사들이 남의 그 변론을 무료 변론을 해주는 것을 인권 변호사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이 이재명 씨도 그렇게 남의 그 수입이 변호사로서 수입이 없으니까. 남의 그거를 사건을 무료 변론해 주던 사람이었다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 인권 변호사 노릇을 하던 사람들이 국회의원 출마를 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변호사로서 굉장히 안정되고 고소득을 누린다면은 누가 국회를 기웃기웃 엿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뭐 수입이 없고 남의 무료 변론이나 해주는 인권 변호사 노릇이나 하고 그러니까 정치계를 기웃거리게 되는 것이죠. 이재명 씨도 그러고 똑같은 그
처지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재명이가 처음 그 성남시장 출마해가지고 성남시장으로 뽑히기 전에 누가 그 성남시장을 했었냐면은 이재명이 전에는 그 이대엽이라는 사람이 오랫동안 성남시장을 장기 집권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대엽이라는 사람은 이대엽이라는 사람이 영화 배우 했었거든요. 영화 배우를 하던 사람이 이제 그 성남시장이 돼가지고 장기 집권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그 김희갑이라는 희극 배우 아시잖아요. 김희갑이가 그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에 어떤 영화가 있냐면은 팔도강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도강산이라는 영화를 찍어가지고 이제 개봉을 했는데 굉장히 인기를 누렸어요. 대박을 터뜨렸다 그것이요. 그래가지고 그 두 번째 그 팔도강산 제2회를 또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1회 팔도강산은 뭐냐면은 그 희극 배우 김희갑이가 딸 부자의 아버지입니다. 딸이 많은 그 가정의 가장이에요. 그래서 딸을 전국으로 줍니다. 전라도 사람한테도 주고 경상도 사람한테도 주고 강원도 사람한테도 시집을 주고 이렇게 전국 팔도로 시집을 줍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그 늙음하게 딸네 집을 하나하나 이렇게 순회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라도도 갔다가 경상도도 갔다가 강원도도 갔다가 이렇게 딸들 집을 순회하면서 벌어지는 그 애환. 그게 이제 스토리를 엮은 게 팔도강산입니다.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팔도강산 1회가 굉장히 그 인기를 누렸거든요. 인기를 누리니까 그 다음에 팔도강산 2회를 또 제작한 겁니다. 근데 팔도강산 2회는 뭐냐면은 전 세계로 딸을 주는 겁니다. 전 세계 우리나라 교포들이 전 세계에 나가 있잖아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나라 교포들한테 딸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사는 우리나라 교포들한테도 딸을 주고 뭐 저 남미에 가서 사는 사람한테도 주고 유럽에 가서 사는 사람들한테도 주고 아프리카에 가서 사는 그 우리나라 교포한테도 주고 이렇게 딸을 5대왕 6대주로 딸을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희갑이가 늙어서 딸네 집을 5대왕 6대주로 순회하는 겁니다. 그게 팔도강산 2부예요. 그러니까 팔도강산 1부는 우리나라를 돌아다닌 거고 팔도강산 2부는 세계를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팔도강산 영화에서 이대엽이라는 사람이 이제 김희갑이 사위로 나옵니다. 사위인데 그 팔도강산 영화에서 이대엽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으로 나오냐면은 여러분들 그 태권도 사범 아시죠? 태권도 사범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희갑이가 이제 그 이대엽이 집을 찾아갔을 때 이대엽이가 그 태권도를 가르치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하여튼 좌우지간에 이대엽이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니까 영화 배우를 은퇴하고서는 그 성남시장을 오랫동안 장기 집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대엽이라는 사람이 그 성남시를 장기 집권할 때 굉장히 성남시의 부채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많아져가지고 이대엽 성남시장이 그 성남시를 시장을 은퇴할 무렵쯤에는 모라토리움 지급 불능 상태까지 다다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세수에 비해 가지고 빚이 굉장히 이 성남시가 많아가지고 지급 불능 상태까지 다다랐다는 겁니다. 도저히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까지 다다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대엽이라는 사람은 뭐 이재명이만큼 똑똑지 못해서 그렇게 빚을 많이 졌을까요? 이대엽이라는 사람은 이재명이보다 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 왜 그렇게 빚을 졌을까요? 여러분들 가정생활이나 이 시살림이나 똑같은 거예요. 버는 돈은 적은데 쓸 데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 나는 뭐 독신이지만 장가 간 사람들은 내 말을 아주 그 장가 가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은 내 말을 아주 피부에 실감하게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혼해가지고 가정이라고 꾸려보셔. 괜히 쓸 돈 나갈 일이 그렇게 많아요.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도 그렇게 돈 나갈 일이 많은데, 한 도시의 시살림을 한데 그게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겁니다. 이대엽이라는 사람이 이재명이만 똑똑지, 이재명이만큼 똑똑지 못해서 빚을 많이 진 게 아닙니다. 그게 살림살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많던 빚이 지금 불능 상태까지 빠져들 정도다. 성남시가 하도 빚이 많아가지고, 야 이제는 내 배를 째라. 지금 불능 상태까지 갈 정도였었는데, 그때 이대엽 시장이 은퇴를 하고 다음 타자로 들어온 게 이제 이재명 지사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그 다음, 이대엽이 다음으로 성남시장이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 이재명이가 영웅이 된 겁니다. 뭐 때문에 영웅이 됐냐면은, 아까도 했지만 이대엽 시장이 그렇게 시장을 장기 짚고 나면서 성남시의 빚이 많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시장을 하고서는 성남시의 빚이 없어진 겁니다. 그렇게 많던 성남시의 빚이 없어진 거예요. 아, 지급불능 상태까지 갈 정도였었다니까. 성남시 빚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을 하고서 그 빚이 없어진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제 영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 이 개인이나 시살림이나 똑같은 거예요. 한 달에 월급을 200만 원 받는 사람이 2억의 빚이 있다. 지급불능 상태로 가는 거죠. 나는 도저히 못 갚는다, 이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갚습니까? 이 한 달에 200만 원 벌면 거기서 생활비를 써야지. 모든 그 생활비 잡비를 쓰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빚을 갚는데, 이 수입은 200만 원뿐이 안 되는 사람이 2억의 빚을 갚을 수가 있나요? 불가능한 겁니다.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선 불가능하다 그거죠. 그렇다면 어디가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어디가 뭐 보이스피싱 사기를 해가지고 남의 돈을 뭐 끌어오겠습니까? 아니면 어디가 뭐 대규모 부동산 사기를 벌여가지고 뭐 거기서 부당한 돈을,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 갚겠습니까? 아니면 남한테 진짜 뇌물을 왕창 받아가지고 갚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갚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월 200만 원 수입을 가진 사람이 2억의 빚을 갚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특단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단의 조치라는 게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기치는 거, 뇌물 받는 거, 이런 편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좌우지간에 그 성남시장을 하고서 성남시의 빚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언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되는데, 특단의 조치라는 게 그겁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한다든지, 남한테 거액의 뇌물을 받는다든지, 이런 결과, 이래야 갚을 방법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이재명 지사가 그 성남시의 그 많은 빚을 없앴다고 하죠. 그래서 이재명이가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영웅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재명이가 대통령감으로 지금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예전에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나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내가 잡초같이 살아가는 평범한, 아주 대한민국에서도 평범한 국민 중에 평범한 국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평범한 국민들의 정서를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범한 국민들의 정서를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평범한 국민들은 대통령감이라 하면 어떤 사람을 대통령감으로 생각하냐면은,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나라 대다수 평범한 국민들의 그 생각이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대부분의 그 평범한 국민들의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그냥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법을 지키고 준법을 지키고 법을 지키면서
아주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악기되겠지만 법을 지키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월 200만 원 수입 가지고 2억의 빚을 갚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법을 어기고 보이스피싱을 하고 뇌물을 받고 이런 사람은 월 200만 원이라도 2억의 빚을 갚을 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악기되겠지만 우리나라 평범한 국민들은 법을 잘 꼬박꼬박 지켜가면서 그 조금만 봉급해서 또 저축을 하고 이러는 사람을 무능력하게 보는 겁니다. 법을 어기더라도 어디 범법 행위를 하더라도 어디 가서 보이스피싱 노릇을 하더라도 거액을 끌어들여와서 빚을 갚는 그런 사람을 유능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밑바닥 국민들의 그 의식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아주 잘 지키면서 이렇게 무능하게 살아가는 사람보다 법을 어기더라도 돈을 잘 끌어오고 어디 가서 거짓말이라도 해가지고 돈을 잘 끌어오는 사람, 이런 사람을 유능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범한 국민들이 바로 그 점 때문에 이재명이를 외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평범한 인권 변호사에 불과했던 사람이, 아, 평범한 인권 변호사죠. 지금 변호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작 막말로 변호사들 때려잡아도 살인도 안 날 정도요. 그 정도로 변호사들이 많, 지금 저 7급 공무원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 변호사 그 위상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변호사가 그렇게 부하 상태예요. 그러니까 인권 변호사랍시고 할 일 없이 지내던 이재명이가, 그렇게 평범했던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이 되고 나서 어디가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성남시 빚을 갚아버리니까 그때 이제 영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에서부터 성남 시민들이 이재명을 연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재명이가 이제 이 수준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당의 대통령 후보라는 수준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게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까딱 잘못하다가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구속될 수가 있어요. 구속이 안 되고 선거를 잘 치러가지고, 나는 아껴두겠지만 나는 절대 이재명이를 찍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하여튼 선거를 잘 치러가지고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만약에 뽑혔다. 그러면 대통령 그 임기는 해먹겠죠. 그러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은 바로 지금의 그 이명박 신세가 되는 겁니다. 대통령을 내놓자마자, 대통령에서 은퇴하자마자 감옥으로 직행하는 것이죠. 응? 아니, 현직 대통령일 때는 그 범죄 행위를 책임 추궁을 할 수가 없어요. 현직 대통령이니까. 그러나 대통령을 내놨다면 그때 가서 교도소를 직행한다 이겁니다. 이명박이 신세가처럼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는 언젠가는 여기에 대한 그 단죄를 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전에 단죄를 받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이재명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이제 교체될 수가 있는 거고, 설사 대통령을 한다 하더라도 임기 동안에는 괜찮겠지만 대통령을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분명히 이재명이를 단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명박이처럼 대통령을 이제 내놓자마자 교도소 가는 일이 생길 겁니다. 아까도 얘기지만은, 거듭되는 얘기지만요, 우리나라 평범한 국민들은 법을 꼬박꼬박 지켜가면서, 융통성 없이 법을 꼬박꼬박 지켜가면서 내 월급이 200만 원이다 보니 200만 원에서 쪼개고, 아주 10만 원, 1만 원 요거 한 장 쪼개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무능력하게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법을 어기더라도
어디 가서 사기를 치더라도 거짓말을 하더라도 돈을 끌어와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능하게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능과 우리나라 평범한 사람이 보는 유능과 무능의 차이다 그죠. 그래서 이재명이가 오늘날 영웅이 된 게 그래서 영웅이 된 겁니다. 아끼도 있지만 그 이대엽 시장이 그 장기 집권할 때 성남시에 빚이 엄청나게 많았댔어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그 성남시장을 하고서 빚을 싹 없앴다. 그런데 이대엽 시장은 뭐 이재명이만큼 똑똑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빚을 늘렸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대엽 시장은 범법 행위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빚이 그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이는 이재명이가 지금 뭐 대장동 뭐 사건도 지금 수사가 아직도 진행이 안 돼. 수사를 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범법행위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캐면은 범법행위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 많던 성남시의 빚을 어떻게 갚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 이대엽 전 시장은 누구만큼 똑똑하지 못해서 그 빚을 못 갚았겠어요? 범법행위를 하지 않으려다 보니까 빚을 못 갚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가 빚을 갚았다. 이재명은 어디 가서 거짓말을 했든가, 보이스피싱을 했든가, 사기를 쳤든가, 이래가지고 돈을 끌어다 갚은 겁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건 갚을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설 무슨 그 이낙연 캠프의 의원도 얘기를 했잖아요. 이재명이는 앞으로 수사를 하면 할수록 엄청난 자꾸 이 비리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만은 만약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다른 사람으로 교체될 가능성도 있고 설사 이재명이가 대통령으로 뽑힌다 하더라도 대통령을 은퇴하고 나면은 이명박 신세가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명박에 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